이유 있는 그림.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프가 무엇일까요? 캐비어를 넣은 스프, 개비집 스프, 세계 3대 스프인 똠양꿍? 물론 제 입장에선 다 비싸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프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유 있는 그림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 시리즈입니다. 원래는 판화 작품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수채화로 워홀의 캠벨 스프를 그려볼 겁니다. 스케치한 그림 위에 물감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팝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앤디 워홀인데요. 앤디 워홀은 1920년에 출생해서 1987년에 사망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1960년부터고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죠.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것들을 마구 받아들였죠. 미술 쪽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팝아트라는 엄청난 미술 사조가 시작됩니다. 미술 분야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고 대중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지만 워홀은 현재까지도 대단한 영향력과 영감을 주는 작가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워홀은 왜 캠벨 스프를 그림으로 남겼을까요? 워홀이 직접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직접 그린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이어서 작품의 진실성과 희소성도 떨어지는 작품이지만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가격의 작품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산업화로 인한 대량 생산으로 식생활이 많이 풍족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대중들이 손쉽게 구입해서 다량 생산, 다량 소비되는 현대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을 대변하는 통조림 스프를 바로 그림으로 담아낸 것이죠. 그 당시 캠벨 스프는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1년에 무려 100억 개 정도 팔릴 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팝아트는 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워홀과 같이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기성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현대 소비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미국만의 독자적인 예술 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 정치인, 통조림,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상업 제품들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기성 이미지를 소재로 삼고 이들이 대량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대성을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크스크린으로 제작된 캠벨 스프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적절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크스크린은 판화 기법의 하나인데 판화 기법 역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단이었죠. 워홀은 그의 작업실 이름마저도 스튜디오가 아닌 공장, 즉 팩토리라는 이름 붙이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대량 복제했습니다. 이렇게 워홀은 예술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기존의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진 풍경이 그림의 대상이 아니고 슈퍼마켓의 한쪽에 진열되어 있는 통조림이 예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한 개의 그림이 아니고 무려 32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캠벨에서 출시되는 32가지 각기 다른 맛의 통조림을 한쪽 벽면에 전시를 했죠. 한 개의 사이즈는 대략 40x50cm 정도 되니 32개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겠죠. 물론 워홀이 캠벨 스프 작품을 전시했던 1962년 당시 한 작품의 가격은 10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시에서 6개의 작품이 판매 예약되었지만 페리스 갤러리 디렉터 어빙 볼룸이 예약된 작품을 다시 사들여서 32개 모두 1,000달러에 사서 정확히 33년 뒤인 1995년 오마 미술관에 1,450만 달러에 되팔았답니다. 지금 돈으로 대략 150억 정도 되겠네요. 와, 정말 놀랐네요. 지금까지도 앤디 워홀의 작품은 대중으로 하여금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정한 예술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상품성과 대중성은 미술계에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자, 어느덧 그림이 완성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봐왔던 작품이죠? 즐겁게 시청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